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익스프레션 박스의 그 업데이트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먼저 그 인터랙티브라는 이런 익스프레션 박스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요 정렬 옵션 쪽에요. 예, 예전엔 그냥 원형 옵션만 있었는데요. 나머지 이제 뭐이 키프레임이 있을 때 이때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 시켰는데 얘는 언제 쓰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레이어를 한 12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원형 정렬시킬 때는 여러분들 그 인터랙티브에 있는 원형 정렬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얼마나 할 건지, 정렬 각도는 몇 도로 할 건지, 뭐 12개니까 뭐 30도 정도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키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원형 정렬을 시켜주는데요. 얘가 컨트롤 Z요. 자, 만약에 키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50짜리 예를 들어서 얘가 포지션. 예,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프레임 정도만 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동을 시켜놨을 때,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갖고 있는 얘네들을 듀플리케이트 떠서요. 12개만 해볼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그냥 원형 정렬을 시켜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먹죠? 예, 그래서 이때는 키프레임이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이 이미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 각도, 그래서 정렬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그대로 살아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뭐 시프트를 좀 시킬 수도 있고요. 예, 뭐한 4프레임 정도만 시프트 시킬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키프레임이 있는 놈을 그 키프레임을 그대로 좀 살려서 작업을 하실 때이 옵션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키프레임이 그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